지금 물 잘 안 내려가는 상태고 영유는 하나요? 지금 막 하늘 붙을 때. 그렇죠, 하죠. 하고. 네, 조금 스트레스 때문에. 네, 네, 조금만. 많이 아프신 거예요. 2년 된 것 같은데. 네, 그때는. 그때 네. 소리셨어요? 그때는 저희 이렇게 부르지는 않고. 네, 약품으로? 아니, 그거 말고. 그 기계 같은 거, 조그만 거 빌려다가. 네. 아, 빌려다가 하셨어요? 네네. 아이고. 조금 빌렸을 거네요. 네, 근데 많이 안 빌린 것 같아요. 아이고, 저 학교보다 1년 스트레스 뭐 많이 쓰셨네요. 아, 그래서 알게 됐어요? 그분이 말씀해 주셔서 알았고. 아, 그러셨구나. 네. 아래층에 물 떨어진 경우 그때 알게 되면은 늦었지. 그죠, 그죠. 네. 아, 들어가 있네. 아, 물을 가둬도 마개로 쓰시는 건가 아니면? 마개는 잘 안 쓰는데요? 아, 아니요, 왜냐면 한꺼번에 내려보려고. 네네네. 그냥 쓰시면 영리 안 한다면서요? 조금밖에 안 쓰니까요. 네, 그쵸. 네. 근데 그분이 한 번에 확 내리니까 영리가 막 되더라고요. 예, 예. 거의 그래요. 예. 맞게 있으니까. 일단은. 많이 넘쳐가지고 또 그냥 흘리면 안 되니까. 네네. 아, 세네요. 네, 바로 세네요. 네. 바로 영리하네. 아. 네. 이게 논지 지금 일주일 넘었는데 네. 그 사이에 더 막힌가 봐요. 네, 알겠습니다. 뻥 뚫어주세요. 네? 뻥 뚫어주세요. 뻥이요? 네. 뻥 뚫어드릴까? 어떻게 뻥 뚫어지나? 아 근데 이게 오래돼서 자꾸 더 막 또 막혀요 그러면? 네. 걱정하지 마시고요. 네. 뚫는 건 확실하게 뚫어준 거니까. 맞아요. 아. 아이고. 자자. 어이가. 어이야. 그래 배가 내 뒤로 뺐지. 이걸로 하자. 네. 아, 나 기름 가득하네, 야. 아, 보여요? 예. 네. 보고 싶으세요? 아니요. 기름 가득하네, 야. 맘카페 해보고. 아, 그랬어요? 네. 아, 요새 저 그, 보시고, 예, 네, 많이 연락을 주시네요. 그쵸, 어. 맘카페에서 그게 은근. 아, 그러시구나. 사람들끼리 소통을 많이 하고. 아, 그러시구나. 네. 소개해주셔가지고. 아, 그러셨어요? 네, 알려주시죠. 아, 저 그냥 진솔 때 그냥 올리느라고 그랬거든요. 예. 제가 뭐 광배들한 게 아니고. 네. 네. 뭐 댓글 다 보시고, 이렇게 누가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고 했어요. 네, 보시면. 친절하게 잘해주신다고. 예, 네, 보시면. 가득하죠. 네. 이거 다 없앨 겁니다. 아~ 예, 일단은 지금은 어차피 네. 넣어봐야 지금 보이지도 않아요. 네, 네. 예, 다 뚫어드리면서 보여드릴게요. 네. 아, 좋구나. 네. 뭐 광고들이 아니고 네. 뭐 댓글 다 보시고 이렇게 누가 이렇게 댓글 달아주긴 했어요. 네, 보시면 신랑이 달아주신다고. 네, 보시면 가득하죠. 네. 이걸 다 없앨 겁니다. 아. 네, 일단은 지금은 어차피 넣어봐야 지금 보이지도 않아요. 네, 뚫어드리고 나서 보여드릴게요. 아, 걱정이다. 개 막네. 혹시 보시나요? 오, 잘 가요. 와, 완전 뭐랄까, 그냥,
무슨 진짜 미적표현 좀 그런데 뻥끗이로 끝나네요. 오, 끈덕끈덕한 장난이네. 네, 한 번도 제대로 뚫은 적이 없어요. 근데 이사 올 때부터 막혀 있었거든요. 아, 그래요? 언제 이사하셨어요? 저 이사는 3년 됐는데 아, 네. 아. 그때 올 때부터 영유가 되셨거든요. 근데 제대로 뚫은 적이 없어요. 냄새 좀 안 났나요? 냄새 많이 났을 것 같은데. 아, 그 전에요? 그 전은 냄새 안 났어요. 아, 지금 최근에 와서 냄새 좀 났죠? 네. 와. 깔끔하네, 보니까. 쬐끔하네, 쬐끔해. 와. 그러니까. 나 이거 어디 기름 만지고 있는 것 같아. 아니면 배관에 기름이 다 떨어지지 않아요. 일반 이거 돌리는 거는 벽 속에 있는 배관에 붙어 있는 기름들이 다 떨어지지 않아요. 구멍만 나요, 구멍만. 이제 들어가는 게 이제 가벼워졌잖아요. 아까 막 끄다고도 했는데. 배관 전체를 이렇게 다 깎는 거예요. 예, 기름들을. 그렇기 때문에 배관이 새 배관이 되는 거예요. 예. 지금까지 저희가 한 건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. 예. 공부가 막 이렇게 안에다 깊숙이 넣었다가 빼는 것밖에 안 했어요. 예, 안 해. 이렇게 해도 누가 왔다 갔다 해야 이것도 깨끗하게 되는데 예. 그거는 그냥 구멍만 내주는 거예요. 구멍만. 네, 맞아요. 구멍만 했어요. 예. 잘 빠지네. 들어오실 3년 전에 들어오실 때 네. 중간에 텁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. 바로 안 들어오셨죠? 바로요? 그러니까는 저는 살던 분하고 네, 텁이 있었어요. 예, 네, 그렇죠. 왜 그러냐면 오히려 계속 쓰잖아요. 네. 그럼 굳진 않아요. 아. 예, 막히더라도 막 딱딱 굳지 않는데. 네. 우리가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집을 장기간 비우게 되나 그러면 인테리어 하고 나서 막혔다고 이제 유례가 많이 들어오는 이유가 뭐냐면 인테리어를 수리를 한 동안에 집이 비어 있잖아요. 네. 그러면 이 싱크대 뭐 없다든가 인테리어 없다고 뭐 넣었다고 생각하세요. 근데 사실 그게 아니라 원래부터 그 배관이 좀 안 좋은 길이 많이 깼던 집인데 물을 안 쓰니까 굳어버린 거예요, 그 사이에. 그러면 예. 한 달 정도 거기 있었죠? 예. 그리고 나서 바로 오자마자 바로 영유했거든요. 예, 맞아요. 예, 뭐 잘 내려가자. 소리 나네요. 예, 내려간 소리가 들리네, 소리가. 네, 그 물 내려간 소리가. 지금 이렇게 다 보여드려요, 다 보여드리고. 이제 구조를 설명해드려요, 왜 막혔는지.
관리가 있겠네. 지금부터. 아니, 왜냐면, 이렇게 안 떨어진 거지. 네, 그냥 되는 식으로만 봐도 되는데. 와, 저 안 봐도 되겠다. 막 쓰시면 볼 수는 있긴 한데. 네, 네. 아유, 완벽하네. 착하네. 제가 물 진짜 잘 빠지는데? 예, 네, 보시면. 열매를 일단. 여기는 이제 윗집에서 내려오는 거예요. 네. 아, 좀 전에 내린 것도 바로 오잖아요, 지금. 물. 맞아요. 예. 아, 되게 잘 빠지는 거예요. 예. 물은 잘 빠져요. 예. 진짜 하나 없네요, 이제. 예. 아. 대략, 저기, 그, 공동으로 나가는 배관까지 여기서 3m 돼요, 3m. 아~ 3m, 예. 3m. 이게 지금 딱 3m예요, 그러면? 예, 예. 아~ 그러니까 3m네요. 보통이나 그래요? 네. 예. 아파트는 뭐, 그러니까 5m 이내에요, 다. 주택이 이제 좀 변수가 많고. 예. 자, 물 내려보고. 잘 내려오죠? 아주 잘 내려옵니다. 예. 좋아요. 좀 막 쓰세요. 그래야 제가 일이 들어올 것 같아요. 배관이 구조가, 네.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. 네. 우리, 아. 예, 근데 보니까 제가, 이게 제가 혹시 안 보여도 배관 설명하면 지금 이해하시는데? 모르죠. 네, 그쵸. 거기나 모르는 구조 상황에다가, 이렇다, 그렇다, 아무리 설명을 한들 이해하기 위해서 이해 못해요. 아는 사람도 보지 않고서는 이해하기 힘든 세상에, 모르는 사람이 안 보고 뭘 이해하겠어요. 이러니까 내가 그대로 이해하잖아요. 네. 네, 깨끗하잖아요. 네. 이제 정리할게요. 네. 네. 아, 네네네. 네, 알겠습니다. 지금 이제 이게 이 녹슬러지 이게 이제 부식이라고 그래요. 이게 관관이에요. 철관이라서. 네. 아주 그 전에 붙어있다 슬러지까지 다 떨어진 거예요. 네. 이거 가둬서 내려볼게요, 이제. 네. 가둬서 내려졌어요. 이 물이 잔잔하게 이 정도 척 정도면은, 예, 배관은 나쁜 배관 아니에요. 예, 예. 배관 나쁜 거 아니에요. 물을 좀 많이 쳐볼게요, 일부러. 네. 물이 이 정도 철 정도면, 근데 지금 물이, 뭐야, 안 내려오는데도, 네. 여기가 지금 물 내려가나? 조금씩 설 수도 있겠다. 아, 그 줄 때문에? 예, 예. 그네, 그럴 수도 있겠다. 네. 이따 설명드릴게요. 물 다 내려오고, 물 꺼보면 알아. 물 흘려, 아, 나오는 것 같아. 물 나오는 것 같아. 자, 물 빼볼게요. 네. 자, 보세요. 쭉 내렸죠. 시원하게 내릴 건데. 쭉 내려가야 돼요. 시원하게. 잘 빠져야 돼요. 물살 좋아요. 잘 빠지고. 예, 물 잘 빠지죠? 예, 아우, 물 잘 빠지죠? 아, 이제 이거 꺼볼게요. 꺼서, 이제 꺼서 설명해드릴게요. 물이 남아있는지. 걱정을 하셔도 될런지, 아니면, 오우! 어이구, 그래도 고객님 때문에, 그래도, 그냥 안심하고 좀 쓰셔도 될 것 같네? 그래요, 그냥? 예. 되게 이제 문제 있는 배관들은 물이 고유인데, 사실 이 정도는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. 네. 네, 이 물이, 이거는, 이것도 이제 물이긴 하잖아요. 네. 근데 이 기름이라고 생각해보면, 거의 굳는 거예요. 그럼 쌓이고, 점점 쌓아가는 거예요. 그러다 보면, 여기서 굳으면, 그 다음 물이 바로 묻히고 가죠. 그럼, 그 앞에 쌓이면, 예를 들어 이렇게 쓰면 돼요. 여기 얘가 굳었어. 밥에 묻었다가 또 물이 굳었어. 그럼 이만큼 이렇게 되고, 이런 식으로 해서 쌓이 뭉치는 거예요. 네. 그리고, 예, 네, 여기까지. 아우. 예. 네. 네. 여기부터 이제 저기에요. 아, 공용, 예. 네. 네. 아, 공용이라고요? 예. 다 같이 쓰는 거예요? 예. 여기가 이제, 분명히 이제, 이 구조가 섹스티아 구조라고 해서, 예, 여기부터 이게 윗집에 내려오는 배관이에요. 아, 예. 신기하다. 예. 여기까지 다 총 다 깨서 다 된 거예요. 아, 예, 감사합니다. 예, 예. 마음 됐습니다. 아, 네네. 예. 깨끗하죠? 네. 아, 물만 잘 내려가고요. 예. 괜히 신경 쓰이더라고요. 여기서는 지금 뭐 주로 음식을 어떻게 해서
아니 웬만한 거는 기름기 같은 것도 키친타올에 다 버리고 조금밖에 안 버리는 편인데 네. 그동안에 쌓인 게 계속 쌓였나 봐요. 그러면 네. 사실 지금 고양대는 네. 막 쓰셔도 왜냐면 물이 하나도 없어. 와. 그동안에 너무 많이 쌓인 걸 안 뿌려서 네. 그런 거죠 그러면? 네. 아, 너무 A급이에요 지금 대관님. 아. 네. 지금 저희가 한 번은 안 뚫어져서 그런가 봐요. 네. 이렇게 뚫어졌어요. 아니 왜냐면 네. 이렇게 안 뚫어서 그렇죠. 그러니까 예, 그냥 구멍식만 네, 뚫어서 그렇죠. 맞아요. 그렇게 말해가지고. 와 이게 진짜 저거 안 봐도 돼요 이제. 근데 막 쓰시면 네. 볼 수는 있긴 한데 네. 예, 예. 아유 완벽합니다. 깨끗하네. 배가 물 되게 잘 빠지는데? 아 그래요? 예, 보시면 여기는 이제 윗집에서 내려오는 거예요. 예. 좀 전에 내린 것도 바로 오잖아요, 지금. 맞아요. 예. 되게 잘 빠지는 거예요. 예. 물론 잘 빠져요. 예. 근데 하나 없네요, 이제. 네. 예. 대략, 저기, 그, 공동으로 나가는 배관까지 여기서 3m 돼요, 3m. 아~ 3m, 예. 3m. 이게 지금 딱 3m예요, 그러면? 네. 딱 3m 돼요. 보통이 다 그래요? 네. 예. 아파트는 뭐, 그러니까 5m 이내에요, 다. 주택이 이제 좀 변수가 많고. 내려보면 네, 잘 내려오죠? 네. 아주 잘 내려옵니다. 네. 좋아요. 좀 막 쓰세요. 그래야 제가 일이 들어올 것 같아요. 외관 구조가 네.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. 네, 물이 보시면 깨끗하네. 잘 가요. 네. 감사합니다. 네. 보니까 진짜 더 아쉽게 되네요. 예, 눈을 보니까 네. 제가 이게 제가 솔직히 안 보여드리고 백나 설명하면 고객님 이해하시겠어요? 잘 모를 거예요. 모르죠. 저희는 아예 모르잖아요. 네, 그렇죠. 거구나 모르는 구조 상황에서가 네. 이렇다 저렇다 아무리 설명을 한들 이해하시겠어요? 이해 못해요. 네, 아는 사람도 보지 않고서는 이해하기 힘든 마당에 모르는 사람이 안 보고 뭘 이해하겠어요. 이러니까 백나 구조 다 이해하시잖아요. 네. 네. 깨끗하잖아요. 네. 이제 정리할게요. 네. 네. 그냥 껴주고만 가시면 제가 나머지 청소하고. 아, 네네네. 네, 알겠습니다. 네. 마무리했습니다.